Yeah, we will. Congratulations. Oh, Rigla. Oh my god.오늘 새벽 1시쯤에 왔고요. 진통이 좀 주기적으로 있어서 입원을 했는데 새벽 내내는 한 5분 동안 진통을 하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래서 병원 쪽에서 계속 제왕절개 말고 V백을 하도록 계속 설득을 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제왕절개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얼굴이 많이 부었죠. 계속 약을 먹고 버티고 있어가지고 진통을 이제 진통이 많이 없어졌어요. 진통이 줄어든 건 저는 이번이 처음이어가지고 좀 놀랐고 진행이 아예 안 됐어요. 거의 1cm 열렸고 내진을 두 번이나 했는데 1cm 열렸고 제가 V백을 원하면 지금 당장 양수를 터뜨리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진통을 내일까지나 뭐 언제까지 할지를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왕절개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지금 압박스타킹도 신고 영국에서 수술할 때 늘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간을 안 알려줘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많이 기다리고 있고 확실한 건 오늘 안에 한다는 거. 아 진통이 오네요. 사실 남편도 보고 싶은데 우리 아가 온유가 보고 싶네요. 기도할까? 저처럼 응급이 아니어서 아기가 건강하니까 마음 편한 거. 그러니까 아기가 숨을 안 쉬어가지고 태변 때문에 Congratulations. Thank you. Have a good day. She said, and then I'll bring you back for your birthday. Yes. 근데 언니랑 진짜 느낌이 비슷해서 되게 그때 생각이 났어.
Korean boy. Any kind of any. Yeah. I like it when no one, you know, like you're not bothered. Not bothered, like you're easy. 원래는 수술 후에 아빠들은 단 1시간밖에 머물 수 없는 게 규정이었는데 수술 마치고 3시간 정도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아내와 사랑이와 시간을 좀 보내다가 이제는 떠나주셔야 된다 해서 이제 막 나왔습니다. 수술 너무 다 잘 됐고 아이 아내 모두 건강하고요. 사랑이 3.59kg로 건강하게 태어났고 엄마 모유 잘 먹고 잘 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오늘 고생한 아내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저희들에게 응원과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메시지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